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 정서, 심리, 상담이 같이 당연히 접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문기주 회장은 e스포츠 관련 지능협회를 설립해 e스포츠가 국민 생활 스포츠라는 인식을 얻기 위해 여가 지도, 게임 중독 예방 등 관련 지도자를 양성하여 남녀노소가 다 함께 즐기는 e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죠? e스포츠에 대해서 요즘 대세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e스포츠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것과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e스포츠를 사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일들은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청소년서부터 부모님은 물론이시고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교육 전문가서부터 기업가들 그리고 문화인들이나 특히 복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